오늘 뮤직비디오 찍는 날입니다. 우리 촬영하러 가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약간 메이크업도 했기 때문에 looks good입니다. Yep. 오늘 나보기 진짜 예뻐. 난 원래 예뻐. 근데 그거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지금부터 피곤하게 하네요. 지금은 테슬라 안에 타고 있고 옆에 보시면 저희 새로 고용한 기사님이신데 저희랑 말을 한마디도 안 섞으세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따 커피 꼭 사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셀카 찍어야겠다. 너무 예뻐. 야, 내가 찍어줄게. 하나 둘 영상 이진웅 저희는 일단은 응원차 방문한 거고요. 그래서 응원차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포키 응원하러 왔는데 저희가 더 신난 거 같고 이따가 촬영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응원해 줄 테니까 멋있는 샷 많이 남겼으면 좋겠고요. 하이파이브! 야! 아까는 졸렸는데 오버도즈가 와서 확실히 잠이 깨네요. 우리 이제 뮤비 촬영 어떻게 할 건지 각오 한번 꼭히 말해줘. 각오요? 일단 되게 탑스타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프로이고 그림은 감독님이 만들어준다. 오케이, 좋아요. 저는 열심히 하겠지만 결과물은 VV 엔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쁘게 만들어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재밌게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슈퍼스타 같은 멘트 아주 좋고요. 네, 이렇게 오바 인터뷰는 끝이 났고요. 다음에 또 컴백할게요. 근데 저 오늘 좀 되게 멋지지 않아요? 다 놓지 갑자기. 어제 비가 왔는데 걱정을 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더 살았어요. 맞아. 아뽀키 인트로 촬영 지금 들어가도 돼. 그럼 일로 가볼까요, 우리? 오케이. 이곳이 첫 번째 인트로에 등장할 장소고요. 한국의 90년대 거리랑 비슷한 곳을 저희가 찾았어요. 90년대 음악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촬영장도 이제 90년대 느낌이 나는 로케를 섭외를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곳이에요. 찰떡인 것 같아요. 야, 근데 90년대인 걸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서 공부했습니다. 뭐야, 말투 방금 AI로 같았는데? 너무 예쁘다, 아뽀키 오늘. 이제 첫 촬영 들어갈 건데 네. 인트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배경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러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뽀키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맞아! 사실 첫 씬에 가장 중요한 건 아뽀키의 미모. 야, 아뽀키 연기한다! 표정 연기한다고! 연기한다! 우린 보고 칭찬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할 예정임. 네, 맞습니다. 아뽀키 혹시 떨려 조금? 시범으로 찍어볼까? 그럴까요? 오케이. 리허설 해봐, 리허설. 도스캠 3, 2, 1. Oh, where to go? Where to go? Where's on my mind? 너무 가까워, 좀만 뒤로 가. It's getting on my line. 잘한다. 프로페셔널한데? 매니저, 커피 가져와! 괜찮았냐고! 왜 갑자기 톱스타 병이 걸려서 표정 뭐야? 표정 뭐야? 매니저, 커피! 잘했어! 공지해, 공지. 이제 오늘 촬영 여기서 끝낼게요. 예!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프기 진짜 수고했어! 짠! 이제 아뽀키의 두 번째 룩. 저 네일 처음 해봤어요. 컬러 미쳤어요. 블링블링 예쁘죠? 너무 예뻐. 그치? 뭐야, 근데 왜 눈 윙크할 때마다. 어때? 일단은 우리 저희 오늘 완전 메인 촬영이 안무 촬영이기 때문에 이거의 신도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안무 연습 많이 했지, 아뽀키? 맞아. 저희 오늘 좀 몸을 좀 풀고 실수하지 않고 NG 내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전거 색깔부터 그렇고 디자인까지 맞아. 여러분 보시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브릉 브릉. 오빠의 색깔과 비슷하다. 브릉 브릉. 전 열 좌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보이세요? 우리 이렇게 타자. 나중에 우리 이렇게 타자. 그냥 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타는 거. 이렇게 찍어야 돼요. 브릉 브릉. 연습해봐야 돼. 잠깐 연습해봐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쉬는 시간에도 열연하는 셋, 넷. 촬영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좀 지쳐 보이죠? 진짜 마지막 파이팅!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거 뮤직비디오도 이제 공개 얼마 안 남았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감 사실 좀 항상 저희가 앨범 낼 때마다 새로운 음악적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이번 앨범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뮤직비디오는 진짜 준비 많이 했으니까 볼거리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많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